대한민국은 365일 축제죠. 전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를 찾아서 당장 떠나요 축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신나는 축제를 찾아 도착한 곳.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축제 가이드 두리입니다. 저는 지금 청도 반시축제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또 저 두리 가이드와 함께 달콤한 축제 즐기러 지금 바로 가보시죠. 반시요. 청도 하면 생각나는 한우? 이뿐만이 아니죠. 청도의 또 다른 명물 청도 반시가 돌아왔다. 반시가 유명하구나. 반시를 활용한 다채로운 체험과 색다른 음식들로 꽉 찬 이번 축제 함께 즐겨볼까요? 달콤한 향기. 반시가 정말 많네요. 판매장을 가득 채운 제철 청도 반시. 아니 오늘 청도 반시 축제잖아요. 청도의 반시가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아, 시가 없고 납작해서 반시를 먹어요. 아, 납작해서? 없나요? 얼마나 납작한지 봐볼까요? 납작. 납작. 일반 홍시와 달리 둥글 납작한 모습이 꽤 귀엽죠? 진짜 시가 없어요. 우와. 먹기 편하겠다. 시 없는 감 처음 봤어요. 어때요? 전국 유일 씨 없는 감 청도 반시. 맛은 어떨까요? 진짜 촉촉하다. 네, 맞고. 네. 그러니까 정말 과일은 제철에 먹어야 한단 말이 네. 이 반시를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달고 촉촉하고 가장 좋은 거 씨가 없어서 너무 좋아요. 먹기 편하니까. 유독 촉촉하고 좋다. 당도가 높아 많은 사랑을 받는 청도 반시. 달콤함을 맛보러 많은 사람들이 축제 현장을 찾았는데요. 청도 반시 맛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럼요. 얼마나 맛있어요? 아, 아주 달콤하죠. 달고 맛있고 네. 아이스크림 맞아요. 얼려서 알겠습니다. 꼭 제가 그렇게 먹을게요. 네. 저에게 오늘 이 축제에서 꼭 해야만 하는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게 뭔가요? 이 체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체험? 우리 가이드에게 강력 추천한 체험 과연 뭘까요? 오, 여기에요. 체험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찾아간 곳. 왠지 수상해 보이는 막대기와 양동이를 양손에 든 채 뭔가를 기다리는데요. 바로 감따기 체험. 감 농장에서 청도 반시를 직접 수확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체험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요. 아이들 좋아하는데요? 엄청 열심히 해요. 따는 것도 있지만 이런 도구들로 따는 게 약간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감따기 체험 처음인데 정말 재밌어요. 아니 이 장비로 따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먼저 한번 따볼게요. 아, 네네네. 예, 여기 가구리가 이렇게 있지야. 예, 여기가 이렇게. 아, 쭉 당기면 되는구나. 예. 오.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네. 엄청 편한 도구네요. 우리 스태프분들 감 챙겨갈 준비하세요. 자신만만한 두리 가이드. 어머, 실력 한번 볼까요? 아이고. 가지를 따버렸어요. 나무를 땄어요. 잘했어. 근데 감은 뭐 이렇게 가지가 풀려져도 네. 괜찮으니까. 이대로 들고 가나요? 촤. 아이고 아이고. 촤. 어머. 안 돼요. 우리 거덜내는 거 아니죠? 연습 좀 해야겠어요. 지금 꽃다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왜 항상 코멘트가 되는 거? 힘이 너무 넘쳤어. 세 번의 실패는 없다. 어? 옳지. 오. 아니, 조절이 중요하네요. 이제야 제대로 감 잡은 두리 가이드. 능숙해진 솜씨로 한알한알 열심히 감을 따다 보니 텅 비었던 바구니가 어느새 가득 찼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박스 예쁘게 담아주신대요. 아마 거기로 제가 포장을 하러 가볼게요. 와, 나 많이 좋았다 진짜 오늘. 아, 여기에서 포장해 주시는구나. 사장님, 저 이만큼 땄어요. 우와, 받으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야, 감따기 체험의 매력 하나 더. 제가 직접 딴 감이 여기 포장되고 있어요. 수확한 청도 반시는 포장 후 집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감이 상처나지 않게 이렇게 깔아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후숙해 말랑해지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요. 어우, 감사합니다. 우! 제가 직접 딴 감을 이렇게 포장까지 완성! 우와, 색깔 봐, 색깔! 직접 염색한 거예요? 감을 이용한 천연 염색과 저희가 만들었어요. 아, 귀여워. 어른,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체험까지. 풍성한 즐길거리로 가득한 청도 반시축제. 그중 꼭 들러야 하는 곳이 또 있다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향하는 이곳.
축제장을 달콤한 향기로 물들이는 청도 반시로 만든 색다른 음식들 함께 맛보러 가볼까요? 아니 감말랭이 김밥 뭐야? 진짜 이거 있는 거예요? 감말랭이 김밥?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진짜 먹어봐야지 뭔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근 마냥 이름부터 생소한 감말랭이 김밥 맛이 어때요? 감말랭이가 진짜 들어있네요. 복복하네요.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맛이에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김밥을 먹었으니 다음은 디저트 차례겠죠? 달콤한 청도 반시를 넣은 반시 요거트. 이렇게 떠서. 그렇죠. 대박이죠. 어머, 되게. 네. 그러니까 요거트는 약간 살짝 새콤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반시 자체가 너무 달아가지고 정말 오묘하게 섞여서 너무 달고 맛있네요. 반시가 몸에도 엄청 좋잖아요. 맞아요. 면역력에도 좋고. 변비에. 변비에 좋다고요? 어떤도 반시는 씨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에 섬유질이 많아요. 이게 많이 먹게 되면 대변 효과가 더 좋아요. 약간 유산균 이렇게 장활동 그렇죠. 활발하게 하는.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맛도 건강도 잡은 이 맛 놓치지 마세요. 무르익은 가을의 정취와 달콤한 맛보러 청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부드럽고 달콤한 반시 맛보러 청도로 놀러오세요. 당장 떠나요. 축제로.